항상 제가 손모씨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각 가능성을 제시하고 명의를 차용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. 지난 5월 짓도록 유혹한 자들뿐만 아니라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자들 또한 엄중히 처벌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. 국민 여러분, 지켜봐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어차피 도둑놈들이 돈 버는 세상. 나라고 도둑이 되지 말란 법은 없었다.